여섯 번째 이야기. 엄마는 허풍쟁이. 아이가 갑자기 아기 짓을 할 때 기저귀 차고 엉금엉금 기어다니던 아기 시절 이야기를 해주세요. 금세 의젓해진답니다. 엄마 말씀은 믿을 수가 없어. 제가 네 발로 기어다녔다는 게 말이 돼요? 난 언제나 두 발로 씩씩하게 걸어다녔다니까요. 엄마 말씀은 정말 믿을 수가 없어. 제가 누워서 응가를 했다는 게 말이 돼요? 난 언제나 화장실에 가서 얌전하게 변기에 앉아서 응가를 하는데요. 참말이지, 엄마 말씀은 믿을 수가 없어. 제가 방바닥에 쉬를 해놓고 그 위에 앉아서 물장구를 쳤다나요? 엄마는 제가 쉬 냄새도 못 맡는 바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. 나참, 우리 엄마는 정말 허풍쟁이에요. 제가 팬티만 입고 앞집 은수랑 놀았다는 게 말이 돼요? 나같이 예쁜 아가씨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? 네? 그렇게 생각한다고요? 그럼 우리 엄마랑 똑같은 허풍쟁이시네요. 그럼 얘는 누굴까?